노영민 의원의 불출마로 청주 흥덕 을로 야권 주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상당에서 뛰던 예비 후보까지 선거구를 옮기며 역시 6명에 이르는 여권 후보와 최대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에 등록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형근 예비 후보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 청주 흥덕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랜 야권 텃밭을 내줄 수 없다며 선거구까지 바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 흥덕 을구에 갑자기 이렇게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제가 뛰어들어서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를 일궈낼 수 있다고 보고요. 흥덕을로 출마하는 비례대표 도종환 의원도 내일 공식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노영민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 당원들의 마음을 추스렸다는 도 의원은 흥덕을 사수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 상심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듣고 추스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될것 같아요.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죠. 여기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도 설 명절 직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야권 내 최대 4파전 경선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에서는 일찌감치 강병천, 김정복, 김준환, 송태영, 신용환, 정윤숙 등 6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뜨거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의 불출마로 이곳 청주 흥덕을은 절대 강자가 사라진 상황인데요. 그동안 야권 표심이 강했지만 선거구가 다시 획정되는 변수도 남아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예선부터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